옛부터 선인들은 지세와 풍수를 따질 때 물의 양과 질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맑은 샘이 흐르고 사람에게 이로운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 많이 나는 고을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옥천.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최적인 오늘은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물건 만나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곳은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자리잡고 있는 전원주택으로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명당터에 위치하고 있는 희소같이 높은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원에 올라서면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경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옥천이 발 아래 놓여있는 듯한 풍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흐뭇하고 풍요로운 기분이 절로 날 것만 같습니다. 다만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진 않을까,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곳은 옥천면 소재지에서도 도로거리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점차 주택 유입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나 시설들도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접근성도 좋은데요. 버스가 2분 거리에, 아신역이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 우수하고요. 지방도 700m 거리, 진입도로 6m 거리에 포장도로가 있어 이동성이 편리합니다. 이 주택은 2015년 5월 완공됐고 곧 준공 예정입니다. 대지면적 579.25제곱미터, 약 175평, 건물면적 112.54제곱미터, 약 34평으로 총 2층 건물에 목조로 지어졌고요. 1층은 방 1개, 욕실 1개로 구성됐고 2층은 방 2개, 욕실 1개로 구성됐습니다. 주택으로 들어서면 마당 겸 주차장이 펼쳐지는데요. 입구부터 근사하고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집니다. 정원이 딸린 초록의 앞마당은 보기만 해도 포근하고 넉넉해집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기에 충분한데요. 고즈넉한 들녘을 바라보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전원의 생활을 희망하신다면 이곳 양평군 옥천면의 주택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1616번입니다.